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시마크 호텔에서는 제33차 전국시도지사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태화강 대공원에서는 2015 울산 나눔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더 큰 세상을 꿈꾸기 위한 도전, 2015 울산 강소기업 채용 박람회 그 현장을 이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시마크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전국시도지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했으며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직급 향상, 한일 지방자치포럼 개최 추진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 제9대 임원단 선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시도를 대표해서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제9대 협의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추대됐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국가발전 및 미래 비전을 선도해 나가는 진짜 지방자치를 위한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매년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나눔대축제가 울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태화강 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김기현 시장과 나눔기관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울산을 주제로 2015 울산 나눔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청소년 합창단의 직전 공연과 기념식에 이어 식구 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재능 공연과 울산시립예술단의 신춘향전 마당극이 펼쳐졌으며 34개 나눔 체험 부스에서는 나눔 씨앗 화분 나누기, 희망 가방 만들기, 장애인 및 노인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울산시 인구 대비 22%가 참여하는 2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과 나눔 활동을 195개 전문 봉사단은 의료와 법률, 문화 활동을 지역 5개 대학 9,962명의 대학생 봉사단은 학습 지도와 환경 활동 등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울산 지역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8개 사업을 응모해 4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총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 사업은 중구의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 울산 동백이 꽃피는 온세미로마당, 남구의 서남지구 생활환경 개선 사업, 울주군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 등으로 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해당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제5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지역 무역인의 수출 증대 의욕을 돋우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출 우수기업과 수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합니다. 수출 우수기업은 수출 실적 1개사, 수출 증가율 1개사, 신규 수출 1개사 등 총 3개사를 선정해 포상하며 수출 유공자 7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심사 의결을 거쳐 포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9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2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시상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국내 여행 붐 조성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해도 즐거운 울산, 가을의 추억은 울산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광 수용 폐쇄 개선과 울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공연과 행사, 체험 프로그램,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관광 주간 운영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관광 주간 누리집 또는 가을 관광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민간 합동, 도로변 제비산 먼지 제거 대책을 수립해 오는 11월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 시행 구간은 총 10개 도로변 38.2km이며
참여 기업체는 현대자동차 등 총 105개사입니다. 작업은 진공 청소 차량과 살수 차량 등을 투입해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수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이수다에서는 노인의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 재개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울산의 미래,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취업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요즘 2030 세대를 일컫는 말로 4포세대라고 하죠. 취업 준비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가면 갈수록 취업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소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기본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울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더 큰 세상을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5 울산 강소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채용 박람회는 부스 80개 동의 채용관, 몽골 텐트 20개 동의 부대 행사관, 세미나관과 운영관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채용관에서는 지역 내 강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모두 1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채용 면접과 채용 대행 서비스, 취업 컨설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저희 같이 아이들과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할 인재를 찾기 위해서 저희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입시 컨설팅 쪽이랑 코칭 강사 쪽이랑 해서 한 15명 정도 저희 기대하고 왔습니다. 특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가지고 오면 당일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해 울산 채용박람회의 경우 당일 1,652명이 면접을 거쳐 현장에서 64명이 채용이 됐고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328명이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올해도 면접 준비해온 청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일단 면접 준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력서하고 자소서는 준비해왔는데 그 외에 부가적인 것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처음엔 되게 떨리고 준비도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면 할수록 좀 스킬도 생기는 것 같고 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관에서는 한국동서발전과 현대중공업, 덕산하이메탈 인사 담당자의 채용 상담 및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어 오후에는 취업 멘토링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디자이너를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은 오늘 경력자 위주로 사람을 뽑는데 아직 뭐 인원이 지금 많지 않아서 지금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그래픽 작업이기 때문에 예, 포토샵, 일러스트, 더 프로그램 운용이 예, 좀 뛰어난 사람을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관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NCS 등 고용정책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증명사진 촬영, 면접 뷰티, 취업 타로, 이력서 작성 등 면접 컨설팅까지 제공돼 박람회가 한층 더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아,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고민됐는데 박람회 와서 뷰티에 대한 것도 도움도 많이 됐고 증명사진 찍으면서 어떤 게 좀 고칠 점인지 또 어떤 게 잘 된 점인지도 알게 됐고요.
앞으로 제가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조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번 박람회 같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자연 속에서 황금 억새밭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2015 영남 알프스 억새 대축제가 오는 10월 25일 영남 알프스 일원에서 열립니다. 달빛 아래 울창한 소나무 숲을 거니는 대왕암 달빛 문화제가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왕암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28일 열린 명사 아카데미가 민족문화콘텐츠 연구원장인 박재희 박사의 2500년 전 3대 슈퍼스타에게 듣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